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영 작가이고요. 오늘은 제가 제주에서 사무실을 작게나마 오픈하면서 새로 들인 벤큐 모니터 두 대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처럼 사진과 영상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모니터 선택이 진짜 많은 고민이실 텐데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색감 보정을 하고 보정을 다 해놓고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보니 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경험들 다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게 모두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색 재현력을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자인 전문가나 저처럼 사진작가 그리고 영상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색 재현력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을 시작으로 제가 이번에 선택한 제품은 바로 벤큐 브랜드에서 나온 PD3205U라는 32인치 제품과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제품은 바로 PD2705U라는 27인치 모니터 두 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두 제품 모두 4K 지원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패널 중에 가장 좋다는 IPS 패널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 플리크 프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영상의 깜빡임 현상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력을 좀 더 보호하는 그런 기술 또한 들어가 있는 착한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아시다시피 주로 사진 작업과 영상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색 재현력이 그 어떤 스펙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선 두 제품 모두 sRGB 그리고 REC 709 99%를 지원하고 있고요. 색온도, 색 재현율 그리고 감마 곡선 및 색 편차 부분에서 모두 팬톤 그리고 칼맨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특히 팬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팬톤이 지정하는 색을 스탠다드 컬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팬톤이 인증한 모니터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를 구매하고 여러분들이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제 손에 들려있는 Factory Calibration Report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에 리포트가 같이 제출되어질 만큼 장인정신과 같은 그런 무언가가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벤큐의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색 정확도를 나타내주는 델타 E 값이 중요한데요. 이 E 값이 낮을수록 색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벤큐 PD 시리즈 모니터들은 모두 델타 값이 3 미만이고 SW 시리즈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해당 시리즈들도 동일하게 3 미만으로 델타 값을 맞춰놨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픽처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보통 카메라와 동일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는 sRGB 그리고 HD PD 표준색 규격인 REC 709 그리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설정들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틸트도 되고요, 피벗도 되고요, 스위블 되고요, 그리고 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높낮이까지 모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체형을 가지셨든 간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벤큐 모니터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내장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스피커도 구매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모니터 하나만 구매해서 모두 즐기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벤큐 하면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작은 악세사리 바로 핫키퍼기라는 악세사리인데요. 해당 악세사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들은 듀얼 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만약 쓰시는 컴퓨터가 두 대라면 PIP와 PBP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벤큐 모니터로 두 개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컬러 모드를 한 화면에서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컬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벤큐 PD 시리즈는 정확한 델타 E값 그리고 감마 성능 보장을 위해서 생산할 때부터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저처럼 하루하루가 급하신 그런 전문가분들은 그냥 구매하고 받자마자 바로 작업으로
돌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BenQ 모니터들의 또 다른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번외로 저는 이 디자인 업무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 제품을 막 쓰시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맥을 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또 M북 모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드를 활용을 하면 맥북이 갖고 있는 그런 색감과 거의 일치하는 색감을 해당 모니터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요런 저런 다양한 장점과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태영 작가가 BenQ 모니터 두 대 리뷰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게 저는 사실 미국에 살 때부터 사진을 해왔는데 미국에서는 BenQ 모니터가 이미 전문가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브랜드고 원픽 브랜드이긴 한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BenQ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사진을 하시거나 영상을 하신다면 저를 믿고 한번 구매를 해서 써보시면 정말 많이 만족하면서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색 재현력 같은 부분에는 정말 지금 제가 수년을 한 6년, 7년 차를 BenQ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괜찮은 모니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 분들을 위한 모니터 두 대 한번 추천을 드려보았고요. 각자의 공간의 크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좀 큰 모니터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작업을 하시거나 또 게임도 굉장히 유명한 모니터가 바로 이 BenQ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도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는 태영 작가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